만나면 좋은 친구, MBC. 공부나 일을 할 때 음악을 듣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집중에 도움이 된다, 또 안 된다,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지만요. 실제 우리 뇌의 집행기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최근 일본 츠쿠바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에서 나왔는데요. 특히 음악 중에서도 팝이나 재즈, 블루스 같은 그루브한 음악을 들으면 좀 더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바로 즐거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끔은 하기 싫어지는 공부와 일도 음악과 함께라면 조금은 즐겁게 느끼게 되는 건 아닐까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춘천에서 전해드립니다. 한우, 다들 좋아하시죠? 우리 제주에도 한우와 흑우가 있듯이 전국 곳곳에 맛있고 품질 좋은 한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번에는 강원 한우 맛보러 가보겠습니다. 떠나보시죠. 이야, 빛깔 좋다. 한우 싫어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이 맛이. 지글지글 구워서 한입에 쏙. 맛 좋고 품질 좋은 강원 한우를 소개하고 소비자가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강원 한우와 함께 먹고 즐긴 현장 속으로 고고고! 조용하던 춘천시청 광장이 북적북적.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한우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맛있는 부위가 너무 많아요. 와, 이게 정말 다 한우예요? 코로나로 상당히 지치신 우리 소비자 여러분들이 좀 우리 한우 고기를 좀 많이 드시고 또 힘내셔서 앞으로 좀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를 고르는 눈빛들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고기 굉장히 많이 사신 것 같은데. 뼈다귀 샀어요. 뼈다귀 사셨구나. 이렇게 지금 고기 고르고 계신데 네. 좀 고기를 어떤 요령으로 고르고 계세요? 힘줄이 많지 않은 거.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하는 딸내미 때문에 아이고. 기름기 없는 부분을 고르고 있는데 수입보다는 한우가 제일 좋죠. 그쵸, 그쵸. 청정 강원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 평상시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품질 좋은 강원 한우를 만나는 기회인데요.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죠. 두 손마다 강원 한우가 가득합니다. 고기를 고를 때 첫 번째는 신선도를 봐야 되죠. 예, 그래서 고기의 색깔이 선홍빛, 예, 붉은 선홍빛이 나면서도 윤기가 좀 나고 그러면서도 마블링이 선명하게 보이는 이런 고기가 좋은 고기고요. 공기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깨끗한 곳에서 자연으로 하는 거라서 아마 전국에서도 제일 알아주는 한우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네.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다른 외지에 가서도 먹을 기회가 되면 강원 한우 찾아가 먹어요. 오늘 좀 어떤 부위? 살려고 결심하고 오셨어요? 무조건 애기 좋아하는데, 아이 좋아하는데 등심? 무조건 아이 좋아하는 등심. 네, 네, 아이 위주로. 그러면 우리 등심이 딱 1인분만 있다면 혹시 남편분 주실 건가요? 아니면 우리 따님 주실 건가요? 따님이요. 아이요. 기분이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와, 이게 강원 한우 10만 원 이상을 구매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한우 불고기가 들어간 한우 불고기 핫도그를 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하나만 주세요. 네. 현장에서 맛보는 강원 한우 핫도그. 이렇게 한우 불고기가 이렇게 가득 들어가 있는 핫도그를 이야 먹어보겠습니다. 아, 작게. 아, 크게 안 되고. 스멜. 한우와 빵이 만난 불고기 핫도그.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좀. 감독님, 빨리 카메라 끄고 먹고 하세요, 먹고. 감독님, 이거 찍을 시간이 없어. 먹고 해야 된다니까요. 어때요, 맛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말도 못하게 맛있다는 거겠죠? 한우 먹을 때 빠지면 섭섭한 게 있습니다. 한 잔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춘천 지역에서 생산하는 막걸리도 맛볼 수 있는 기회. 이게 또 한우랑 그렇게 또 조화가 좋다고. 네네 맞습니다. 한우와 함께 이거를 마시면 취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우라네. 제가 술을 못하는데 목넘김도 너무 깔끔하고 부드러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우 하면 또 막걸리 생각나고 막걸리 하면 또 한우가 생각나는 그런 조합이 아닌가. 네 아주 둘의 궁합이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야들야들 부드러운 한우가 입에 닿는 순간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청정 강원 지역에서 자라서 믿고 먹을 수 있는 강원 한우 많이 사랑해주세요. 넘치는 6월, 숲이 주는 청량감을 느끼기에 참 좋은 계절이죠. 이 숲속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더해지면 어떨까요? 멈추지 않는 열정과 탄탄한 실력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 숲속의 디바 소프라노 정진호. 그녀의 무대를 지금 만나러 갑니다. 대전의 동쪽에 자리한 계족산. 산줄기가 닭의 발처럼 퍼져 있다는 이곳엔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야 그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유명한 황토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아세요? 말랑말랑 계족산 황토길에 나와 있거든요. 맨날 운동화만 신다가 운동화를 벗어던지고 황토길을 이렇게 걸으니까 정말 시원하고 색다른데요. 근데 아까부터 무슨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새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얼른 만나러 가볼까요? 싱그러운 숲 사이로 길게 이어진 황토길에서 음악 소리를 따라갔더니 야외 공연장이 두둥 나타납니다.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코로나19로 멈췄던 공연이 지난 4월 말부터 재개돼 단원들도 들뜬 표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2년 만에 또 공연이 이렇게 재개됐잖아요. 네. 소감이 어떠세요? 관객분들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분 좋고요. 그리고 여기 계족산 너무 오랜만에 올라오다 보니까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원래 사실 노래하는 사람들은 밥 먹고 힘나는 것보다 관객들 환호성이 더 힘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하루하루가 힘나고 있습니다. 관광 100선에 4회 연속 선정된 계족산 황토길. 14.5km의 황토길에선 매년 맨발 마라톤이 열립니다. 여기에 숲속 음악회 공연까지 만나면 즐거움은 배가 되죠. 숲속 음악회를 시작한 지 13년.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공연이 멈췄었지만 모두가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일상의 고마움과 관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던 정진옥 단장과 단원들은 무대에서는 이 시간이 더 감사하답니다. 오랜만에 또 하게 되는 공연이잖아요. 또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다시 시작되고는 너무 좋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귀한 무대였는지 정말 관객들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했는지 다시 그때보다 더 행복한 마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오늘 공연 저도 너무 기대되는데 저는 객석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드디어 공연 시작. 푸르른 숲속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공연에 목말랐던 만큼 더 큰 목소리로 노래하는 단원들. 관객들의 호흡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을 냅니다. 오페라 아리아부터 가곡과 가요 트로트까지 다양한 레퍼토리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느새 박수를 치며 공연에 푹 빠져든 관객들.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러다 즉석에서 관객을 무대 위로 불러내기도 하죠. 바다 줄까요? 아, 나 또 못했어. 관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무대 잊지 못할 추억이 됩니다. 이렇게 참여하는 공연 어떠셨어요? 처음엔 조금 많이 당황했는데 나가가지고 이제 잘 끌어주시고 또 얘기도 재밌게 해주시고 하니까 굉장히 즐거웠고요. 이런 기회가 여러 번 오는 건 아니잖아요. 되게 신선하고 좋았습니다. 푸르른 자연이 무대가 되고 또 객석이 되는 숲속 음악회. 1년에 150회 이상 무대에 선다는 정진옥 단장. 그녀의 노래에 관객들은 더 환한 미소로 화답합니다. 딱딱한 공연장이 아니기에 관객들 곁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무대를 즐기는 사이 저도 깜짝 꽃선물을 받았는데요. 잠시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짜 관객들이 가까이서 이렇게 이제 공연자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냥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좋아요. 숲속의 푸른 공기에 아름다운 선율을 살포시 얹으니 한 곡 한 곡이 잊지 못할 공연으로 완성됩니다. 이렇게 푹 빠져서 즐긴 공연이 몇 번이나 될까 싶었는데요. 관객과 하나 되는 숲속 음악회. 이게 바로 뻔뻔한 클래식의 특별한 매력입니다. 오늘 공연이 진짜 재밌었잖아요. 네, 공연 재밌어요. 좀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재미있고 힐링돼서 좋았어요. 오랜만에 또 공연 보러 오랜만에 오신 거잖아요. 왔어요. 네. 오랜만에 보시니까 또 어떠셨어요? 더 좋지. 배로 좋지. 그래서 정말 이 자주 오고 싶네요. 올라오는데 이 밝고 오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요. 이런 음악회라면 저 또 오고 싶어요. 꼭 오고 싶어요. 푸르른 계족산에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의 주인공 소프라노 정진옥. 그녀가 서는 무대마다 에너지와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신나는 그녀의 음악으로 올여름 시원하게 힐링하세요. 다음으로는 울산에서 전해드릴게요. 미역 좋아하시나요? 생일 때 먹는 미역국만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한번 집중해주세요. 미역의 과감하고 다채로운 변신이 이어집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 이 미역을 가지고 뭐 요리를 한다 생각하면 저는 사실 미역국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걸로 이태리 음식을 만든다.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 이탈리안 셰프들에게도 문의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이탈리아 쪽에서는 이걸 식재료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아, 그렇죠. 느낌이 엄청 물컹거리잖아요. 맞아요. 우리 미역국을 연상을 해봐도 개인적으로 저는 몹시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그렇죠. 전 세계인이 또는 우리나라 모든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메뉴를 생각하다가 미역 파스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이 미역이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뭐 울산에서 특산품으로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네.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지금 정자미역도 강동에 있는 정자미역도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서생미역. 아, 서생. 네네. 서생미역도 유명하죠. 네. 네, 함께 섞어서 오늘은 서생미역과 강동미역을 함께 섞어가지고 얘를 불리고 말리고 갈고 그리고 해서 요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미역을 뭐 이런 가루 말라 있는 형태를 가루화 시켜서 쓸 건데요. 가루화가 곧바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얘를 물에다가 한번 불려서 깨끗하게 이제 씻어내고 어떤 믹서기나 분쇄기를 통해 갖고 완벽히 이렇게 갈아냅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려요. 다시 건조시켜야 되니까. 건조시킨 다음에 지금 파스타의 주 재료인 듀럼미
아, 듀럼밀. 네, 듀럼밀을 준비했습니다. 세멀리나 가루 준비했고요. 여기에다가 얘가 들어갈 겁니다. 자, 바로 넣어볼까요? 어, 예. 해보시겠습니까, 혹시? 어, 네, 그럼요. 자, 섞어볼게요. 아, 이거 한 방울 흘리면 안 됩니다. 어, 네. 예, 잘 넣어주세요. 네. 네, 탈탈 털었습니다. 네, 그리고 잘 섞어주십시오. 네. 미역 향이 올라오죠, 벌써? 네, 벌써부터 네네네. 미역 향도 네네. 올라오고 색깔도 초록색이 들어가니까. 어, 이 미역 향 맞아요. 네네, 생각보다 맞죠. 많이 나네요. 네, 엄청 납니다. 이게 지금 적은 양인 것 같아도 분말화 시켰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미역 온체로 어떤 한 꾸러미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손으로 이렇게 눌러야지, 이렇게. 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외워가서 이렇게 손으로 지금 아까와는 다르게 완전히 차지게 반죽이 변했는데 찰지게 된 건가요? 네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당겼을 때 안 끊어지죠? 자, 이렇게 끊었을 때 탁 떨어져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찰기 형성이 안 돼가지고. 근데 지금 봐봐, 안 떨어지죠? 네, 네네, 안 당겨, 당겨봐요. 그죠? 오. 안 떨어지죠? 요 정도 찰기가 됐으면 반죽이 다 된 겁니다. 아, 한 다져 볼게요. 네, 칼끝으로 치면 마늘 끝이 너무 살아가지고요. 좀 누르시면 되겠죠? 어, 칼등으로 눌러주시고. 두부 깰 때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다져 볼게요. 그래서 살들을 너무 곱게는 안 다지셔도 되고. 식감이 어느 정도? 네네, 식감 날 정도로만 해서 다지겠습니다. 네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자, 엔초비는 곧바로 쓰겠습니다. 얘는 엔초비는 그 기름에 넣으면 저절로 열에 의해서 녹으면서 함께 요리가 됩니다. 지금 올리브, 그러니까 이탈리아 식재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름이거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먹는 게 올리브라서. 그래서 좋은 올리브를 저희가 부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 보시면, 자, 이게 뭘까요? 어, 이게 생선인데 일반 생선보다는 좀 많이 작아요. 네네네. 멸치? 어, 예, 맞습니다. 멸치입니다. 오. 네, 멸치인데 정자 멸치입니다. 정자, 네네네. 또 특산품이니까. 네네네. 이거 엔초비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오.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어떤 식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또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가까운 데서 내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볼 수 없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정자 멸치를 들고 와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사실 아직 그 완전히 완성된 맛은 아니고요. 레시피를 좀 더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 지금 현재 이거는 저희가 이 정도 담가 놓은 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네네네. 아, 이게 저... 이것도 기호에 따라서 지금 높아요, 온도가. 제가 불을 안 켰습니다. 팬이 충분히 달궈져 있어가지고. 매운 거 책임 못 줍니다. 뭐 화끈하게 매운맛이 있어야. 새우도 같이. 아까 전에 제 말대로 좀 약간 크게 다져 놓으니까 또 보기도 좋고 식감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맛있죠. 엔초비 비릿한 맛 안 나죠? 전혀 안 나요. 그죠, 안 나죠. 네. 미역이랑 궁합이 딱 맞죠. 드시는 건 엄청 잘하시네. 우리 주방장님 드시는 건 엄청 잘하십니다. 미역 맛이 느껴져요? 생각보다 이렇게 미역 향이 막 강한 건 아닌데, 그렇죠. 네. 이 면발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게 향이 좋고, 뭐 미역을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부담 없이 네네네. 먹을 수 있는 정도. 엔초비 파스타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 이탈리아의 엔초비 파스타 굉장히 많아요. 엔초비 뭐 피자, 그리고 또 빵에도 올려 먹거든요. 브루스케타라는 그 전체 요리 위에 엔초비를 올려
먹기도 하는데 지금 이렇게 파스타에 써서 활용하는 경우 많은데 미역을 활용한 앤초비 파스타는 최초죠.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정말 궁합이 잘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네네. 아까 그 정자 멸치로 앤초비를 만들어서 넣으셨잖아요. 네네네. 아 여기서 오는 감칠맛? 정자 맛이 느껴지나요? 아, 정자 맛 이거 좀 이상한데 정자 바다의 그 멸치향이 상당히 잘 네네. 어울려요. 네네. 보통 우리가 파스타에 이렇게 앤초비를 많이 넣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런데 네. 이거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짠맛도 좋고 이 감칠맛 생선 특유의 상당히 이제 미역하고는 네네. 굉장히 잘 어울린다. 야 보세요. 한땀 들어간 빵. 이렇게 좀 보니까 정말 이 돌 이렇게 돌 미역 이렇게 있는 돌처럼 네네. 모양이 나왔어요. 형상화가 돼서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요. 안에 아까 전에 치즈도 들어갔잖아요. 네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얘는 치즈가 좀 흘러 벌써 내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빵은 뜨거울 때 먹는 게 아니고 한 김 식혀서 보통 판매를 하거나 드시거든요. 맛을 훨씬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좀 한 김 식었습니다. 그래서 치즈가 조금 흘러 나온 게 굳기는 했어요. 한번 먹어볼까요? 쫄깃함이 느껴져요. 그렇죠. 치즈 보이죠? 치즈까지. 네네. 치즈가 지금 따뜻할 때는 쭉 늘어나요. 근데 저희 이제 이런 것들 한 입 시켜서 그렇죠. 저희가 먹고 있다. 냄새도 좋아. 자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치즈 듬뿍 넣었잖아요. 네네. 보시면 치즈가 체다 치즈하고 모짜렐 치즈 가득 있어요. 보이시죠? 야, 제가 또 치즈도 좋아하고 빵도 좋아하고 보통 이제 식전에 빵을 이렇게 많이 찍어 먹더라고요. 식전에도 드시고 뭐 중간중간 언제든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빵입니다. 귀한 거니까 듬뿍 찍을게요. 네. 자. 맛있죠? 네. 빵도 맛이지만 빵도 맛있지만 올리브유도 너무 신선하고 또 우리가 미역을 넣었잖아요. 미역 향이 나죠? 은은하게 나요. 은은하게 나죠. 아주 강하게 나는 거 아니고 진짜 거부감 없어요. 정말 그쵸? 딱 좋아요. 이런 것들은 그 조금 소화 흡수가 힘드신 분도 발효를 충분히 2차까지 시켜가지고 드시기가 좋고요. 그리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건강에 너무 이로운 빵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미역을 넣고 열심히 칠하지 않았습니까? 네. 보시면 사이사이에 미역이 있어요. 맞아요. 네. 또 먹다 보면 씹다 보면 미역이 또 잘근잘근 작게 씹히는 게 또 재미도 있고요. 거부감 없이 괜찮죠? 맞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 미역 싫어하는 사람 없는데 뭐 그래도 좀 부담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부담 없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거쳤어요. 저희가 이 메뉴였던 정말 말 그대로 메뉴의 탄생을 위해서 미역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미역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으신 이런 분들 꽤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누구나 좀 즐겨 드실 수 있게끔 맛의 어떤 밸런스를 여러 번 잡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침 식사용으로 굉장히 훌륭할 것 같은 좋아요. 게 왜냐면 우리가 아침에 미역국에 밥 말아 먹고 출근하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막 시간이 없다. 그럼 요빵 하나로 미역국에 밥 먹듯이 그냥 빵으로 딱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맛도 좋으니까 참 것 같아요. 울산 분들은 울산의 가치를 더 모릅니다. 그래서 울산이 얼마나 좋은 곳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많은데 그것을 훨씬 더 문화상품으로 또는 식문화로 또는 훨씬 좋은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울산의 좋은 식재료를 활용해서 어떤 세계적인 식품을 만들고 싶은 게 제 목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특산물, 우리 지역 특산물 이용해서 또 새로운 요리 해가시는 거기에 열정에 제가 또 보태서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설렘을 부르는 곳,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휴식과 힐링을 선사하는 곳, 강릉의 또 다른 이름은 있는 그대로의 자연입니다. 산이면 산, 바다면 바다, 호수는 또 어떻고요. 푸르른 여름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강원도 강릉. 지쳤던 마음을 달래주고 말없이 위안을 건네줄 강릉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강릉입니다. 제일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강릉 안반댁입니다. 그야말로
짙은 초록의 향연. 강릉시 왕산면 대길이. 안반대기는 강릉 여행 코스 가운데 빼놓지 않고 추천받는 명소 중 하나인데요. 구름에 닿을 듯 하늘에 가까운 이곳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랭지 채소 재배 단지입니다. 밤이면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는 별을 구경하고 카메라에 담기 위해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름이면 광활한 산 아래 초록의 물결을 보며 위안을 얻는 곳. 정상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 푸르름이 제 마음을 그냥 적셨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는 푸르름, 자연은 신비롭기만 합니다. 그저 바라만 봐도 도심의 속도를 멈추고 속 시끄럽던 일상을 토닥여주는데요. 사실 이곳은 봄이 오자마자 농익은 햇살 아래 구슬땀을 흘리며 땅을 일군 농부의 고된 일상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겐 일터로, 누군가에겐 위로의 땅으로, 흰 구름 벗삼아 안반대기는 그곳에서 그렇게 우리를 품어주네요. 자리를 좀 옮겨볼까요? 강릉의 관문이자 영동과 영서를 가르는 분기점 대관령입니다. 대관령을 풀이하면 큰 문이 되는 고개라는 뜻인데요. 99굽이 대관령은 강릉의 진산이기도 하죠. 바람이 휘젓고 다닌 땅에 나무와 물이 어우러집니다. 1년에 4차례 변덕스레 얼굴을 바꾸는 계절의 변화에도 이곳 대관령 자락은 오랜 세월 변함없이 푸르고 또 푸릅니다. 소나무의 낙원답게 다양한 소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수종이자 기상이 뛰어나고 자태가 곱다 이름난 소나무가 자생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이 소량기 솔솔 흩날리는 곳에 대관령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맑은 소나무 숲, 천년 숨결 치유의 길, 소나무를 테마로 조성된 휴양림이죠. 대관령 자연휴양림은 금강 소나무 숲이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계곡을 끼고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어미온이라든지 이렇게 치유에 몸에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소나무가 지니고 있는 성분, 또 계곡을 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활력소들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이런 다양한 테라핀을 즐길 수 있으니까 마음도 평화롭고 또요,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 양리작용도 많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즐기면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소나무 숲이에요. 세상에 치이고 도시 생활의 번뇌를 느꼈다면 이곳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가슴 속은 이미 치유와 회복에 훌쩍 다가갑니다. 초록의 숲 사이 우리의 오감이 자연과 교감합니다. 넓고 깊은 경포호수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속삭이는 듯한데요. 자연의 언어로 걸어오는 말은 온몸 오감을 통해 받아들여집니다. 있는 그대로 소통인 셈이죠. 봄이면 벚꽃으로 하얗게 피어나는 경포대. 호수를 내려다보며 고요히 멈춰있는 듯한데요. 이곳에 오르면 명당이란 이런 곳이구나 저절로 깨우치게 됩니다. 고려시대 처음 지어져서 처음에 지어질 때는 저 인월사터인 그 인월사터에서 지어졌는데 조선시대 때 중종 때 한급이라고 하는 부사가 현재 있는 위치로 옮겨 지은 그런 정자입니다. 일반적인 정자는 보통 민간이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정자를 지어서 거기서 시도 읊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지만 경포대의 정자일 경우는 관에서 이용하던 강릉 대도 관하의 부속 건물의 일종입니다. 이곳에선 느릿하게 움직이거나 고요히 멈춰 있으면 됩니다. 백두대간 동쪽
쪽빛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일렁이는 경포는 호수를 지나는 바람소리에 솔레움과 꽃향기를 물소리에 실어 마음속까지 전해줍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이곳은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 1위 순포마을입니다. 강릉 경포 쪽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주문진 방향으로 향하다가 맨 처음 만나는 마을이죠.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건 바로 여기 호수인데요. 강릉의 대표적인 석호였던 순포호수랍니다. 베스트는 강릉 경포에서 북쪽으로 한 3km 정도 북쪽에 위치한 곳으로 그 동해안의 그 산지에 있는 석호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포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그 유래는 이곳 순포 습지에 그 순체라고 하는 환경부 멸종 위기 지정된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는 순체가 과거에 많이 생장을 하고 있어서 이곳을 순포라고 하는 그런 지명을 얻게 된 그런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을의 자랑인 순포 습지. 그런데 습지는 자연적으로 지켜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력 끝에 지금처럼 복원이 된 거죠. 습지엔 물고기며 철새며 온갖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자취를 감췄던 터줏대감 순채도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고요. 인근 경포습지가 웅장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면 순포습지는 아기자기하면서 산책하기 딱 그만인 느긋한 여유로움을 자아냅니다. 마음 설레는 초록의 손님, 발끝에서 사락대는 맑은 호숫가가 아름다운 순포마을. 만 가지 상념은 내려놓고 오롯이 나와 마주하는 시간. 순포 습지의 청명함은 두고두고 기억될 강릉의 푸르른 초상입니다. 드웨인 존슨의 테킬라, 제이지의 샴페인, 켄달 제너의 테킬라, 그리고 박재범의 소주. 셀럽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가 되고 있는 주류 런칭. 특히 박재범의 소주는 기존의 전통 소주에 대한 이미지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맵소놀! 전통 소주는 독하다? Oh no! 전통 소주는 힙합다! 이 광주 제이팍의 우리적 전통 소주의 세계로 Let's go! 타르 소주 전통주 따라 따라 바바자 타르 소주 전통주. 소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초록병. 이 안에 담겨 판매되는 시중의 소주는 희석식 소주로 주정에 물을 타 감미료를 첨가해 만드는 소주고요. 오늘 만나볼 전통 소주는 증류식 소주로 곡물로 담근 원료주를 증류해 만드는 소주입니다. 그래서 보통 전통 소주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양조장에서 생산하는데요. 오늘 찾아간 곳은 담양의 양조장. 오, 밖에서부터 향기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제가 또 우리 지역의 이 전통 소주 좀 소개 좀 하려고 왔거든요. 저 구경 좀 하려고 왔거든요. 좀 준비를 하고 하셔야죠. 사장님,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지금 제 코를 이렇게 찌르는 이 향기의 근원을 좀 찾아가고 싶거든요.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쪽입니다. 옆쪽이요? 우와, 저 이거 어디 해외 다큐멘터리에서나 보던 그런 기계예요. 아니요, 그냥 소주 만드는 기계입니다. 소주 만드는 기계요? 막걸리를 소주로 바꾸는 기계입니다. 막걸리를 소주로 바꾼다?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주를 증류한 게 위스키고 포도주를 증류한 게 브랜드인데
우리 전통주는 그냥 우리 쌀로 만든 술을 증류한 것이 우리 전통 소주입니다. 이제 이 솥에서 이제 술이 막걸리 원주가 이제 끓게 되죠. 그러면 이제 증기가 이제 올라가죠. 네. 그럼 여기서 한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와류가 형성돼서 여기서 일부 또 물이 떨어지고 알코올만 다시 올라가면서 일이 넘어옵니다. 네. 물은 떨어지고 알코올은 올라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떨어진 이 알코올 부분이 순수한 알코올만 쭉 넘어가는 거죠. 여기에서 냉각이 되죠, 이제. 이렇게 소주가 이제 만들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전통 소주의 시작은 바로 이 쌀. 쌀을 큰 솥에 넣어 고두밥을 만든 다음 분쇄해 주는데요.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랍니다. 양조를 꿈꾸다가도 팀에 붙여 그만두는 경우가 부지기수. 술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노동이에요. 헐!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헐! 헐! 우와, 무게가 엄청 상당해요. 한번 삽질 잘못했다가 어머 찜통에 빠질 뻔했어요. 분쇄한 고두밥을 들고 이동한 곳에도 큰 통이? 이 통에 담긴 건 밑술인데요. 이 밑술에 고두밥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일. 이제부터는 효모야, 부탁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료주가 아까 처음에 봤었던 그러면 그 증류 기계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증류를 해서 그것은 끝이 아니고 또 증류된 술을 옥구통이나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을 해가지고 1년, 3년, 5년, 10년 숙성을 시켜야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전통 소주라고 해서 다 같은 전통 소주가 아닙니다. 원료의 종류와 증류 기법, 숙성 방식에 따라 맛과 향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바로? 숙성실입니다. 숙성실. 전통 소주의 숙성실. 1년, 3년, 5년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요새는 거의 뭐 한 5년짜리가 좀 거의 다 됐으니까 네. 5년짜리를 주로 지금 출시합니다. 그럼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년, 3년, 5년 이렇게 숙성 과정이 다른 술들의 차이가 있다면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향이 더 진해질 거예요. 짙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술이 부드러워지죠. 1년 된 것은 입에 들어가면 좀 사나운 느낌이 왔는데 5년짜리는 그냥 술술 잘 넘어가죠. 한번 맛볼 수 있을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이건 지금 15년에 한 겁니다. 15년. 7년 딱, 넘었네요. 7년 딱 좀 넘었네요. 와, 이 향이 오 투명하고 맑아요. 와우. 지금 넣고 삼키자마자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이 입안에 남아있는 그 잔존하는 향기가 굉장히 풍미가 엄청나달까요? 이게 독하지가 않아요. 쓰다 뭐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네요. 이거 도수가 약한가 본데요? 아니요, 40도밖에 안 됩니다. 아 정말요? 마시고 나서 남는 이 고소함 그리고 단맛이 남죠. 네. 자기적인 단맛이 절대 아니라 진짜 그 우리가 아주 고소한 쌀밥 먹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그런 정말 그 자연스러운 고소함이 남는 것 같아요. 2019년이니까 3년 뭐 한 달, 두 달 됐네요. 와, 이거는 조금 7년에 비하면 조금 더 수화한 맛도 있긴 해요. 좀 이렇게 입안에 뭐 이렇게 화한 맛은 있는데 네. 넘어가면서 향은 없죠. 아, 달라요. 네, 향이 다르죠. 1년짜리는? 1년짜리 드셔보세요. 조금. 맛없으니까 조금만 드릴게요. 아. 사납죠? 아. 탁 커지는 향보다는 오히려 그 톡 쏘는 싸함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전통 소주는
넘겼을 때 퍼지는 향이 남는 게 다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담양의 주조장에서 만든 전통 소주. 여러분들도 그 맛이 궁금하시죠? 어디 내놔도 자신 있는 술. 그런 술을 만드는 게 목표죠. 아하, 명색이 담양의 전통 소주를 만났는데 또 그에 걸맞는 국물 안주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찾은 곳은 이 담양의 국수거리입니다. 여기 국물 끝내주잖아요. 오늘 안주 국수 제대로 좋다. 멸치 국물 국수 하나랑 육전 포장 좀 해주세요. 멸치 싸다 올게. 우리 지역의 전통주인데 소문나 있는 육전에 국물국수 마셔줘야죠. 응? 아우 뜨끈뜨끈하다. 뭘로 가서 먹어요. 일단 감사합니다. 또 절대 또 소주 안주에 제격인 게 있죠. 바로 해산물. 이 회 아니겠어요? 횟집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안주는 오늘 괜찮은 거 뭐 있어요? 자연산 전래미 아주 좋아요. 이야. 와 엄청 통통하게 써시네. 와 먹기 좋겠다. 회는 잘 자라면 이게 먹는 맛이 없어요. 제가 이 오늘 안주 고민을 조금 했습니다. 이 전통 소주의 맛을 해치지 않고 담백하게 안주도 즐기고 소주의 맛도 높일 수 있는 안주로 구성을 했는데 제대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 딱 먹기 좋다는 5년 숙성된 전통 소주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 아. 야. 절대 또 빼놓을 수 없다는 이 놀래미 회. 콕 찍어서. 와. 제가 볼 땐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저를 부러워하실 것 같아요. 예. 아, 또 그리고 노릇하게 구워진 육전. 주조장 사장님. 예. 안주를 하나 주셨거든요. 와. 죽순나물이라고 죽순나물. 그걸 왜 이제 줘요? 냄새 고소해. 예, 담양의 죽순이라 하면은 다 알아주시잖아요. 예,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와, 이거 죽순, 죽순 나물. 야, 이거 죽순 이거 이게 식감이 좋은데. 와, 고소하게도 부치셨네. 이 고소함이 배가 되고 이 술에서 느껴지는 이 넘김과 이 남아있는 맛에서 굉장히 지금 잘 어울러져요. 여러분, 치얼. 우리 여러분들도 본인의 취향에 맞는 안주와 함께 우리 지역 전통 소주로 즐거운 하루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독함 대신 힙함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은 전통 소주. 여러분들도 우리 전통 소주와 함께 힙해지세요. 치얼스. 맞아요. 요즘은 MZ세대에서도 전통주 또 증류주의 인기가 날로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우리 제주 전통주인 고소리술도 최고급 증류수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통을 잘 지키는 것만큼 힙한 것도 없겠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